안녕하세요. 임성재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제가 드라이버 치는 방법을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칠 때 조금 백스윙을 천천히 하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백스윙까지 가는 스윙에 대한 여유를 위해서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하고 나서 좀 다운스윙 할 때 반 템포 정도 쉬는 느낌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다운스윙 내릴 때는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스성이 많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인 아웃 느낌으로 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임팩트 하고 나서는 충분히 이제 피니쉬를 하고 좀 밸런스를 항상 유지하는 편이에요. 네,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스윙 템포가 워낙 빠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샷이 많이 나오거든요. 만약 저같이 이렇게 조금 스윙 템포를 좀 여유 있게 좀 천천히 하다 보면 드라이버 결과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.